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의 정석 1권 안에 있는 A-18이라는 곡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에뛰드 다섯 번째 악보가 되겠는데요. 이 악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 배웠던 리듬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테크닉적인 부분, 그러니까 천천히 연습만 한다면 누구든지 다 열심히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솔 솔파 솔파 솔 시레 미레 도레 도시도 솔 솔파 솔 이렇게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내가 16분음표와 16분음표, 8분음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하실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에뛰드 같은 경우는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뭐 리듬 부분은 없어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다음 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띠 자가 자가 지라라라 16분음표와 8분음표가 이제 같이 나와요. 띠가다가 빠라빠라. 근데 얘를 똑같이 앞에가 빨랐다고 해서 뒤에도 빨리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만 생각하셔서 손가락 틀리지 않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마디 딴 띠가 디가 으토 솔 레 파미레도 엣 레파 이런 것들 읏 바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앞에서부터 해왔던 리듬 방법이죠. 그 앞에 했다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앞에 열심히 안 했다 그러면 조금 앞에 돌아가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 에뛰드로 돌아오시면 해결이 되실 수도 있고요. 돌아가기 싫다 그렇다면 이 악보를 집중적으로 완전 달달 내가 외운다 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연습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해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띠가 디 딱이다 띠라리라리 미도 미래 시래 할 때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만 잘 신경 쓰시고 레 시래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레 시레 하시는데 레 시 한 다음에 레가 안 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소리가 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레를 누르고서 시를 누르잖아요. 그럼 레를 누를 때 내가 동시에 레를 딱 누르지 않아서 그래요. 위에가 뭐 오른손이 빠르거나 그래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누를 거 그것만 좀 신경 써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해볼게요. 딴 시더디다 빠빠빠 미 도미솔도 시미미 이렇게 됩니다.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하게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빰빰비라리라 도미솔 솔파미 솔파파미레미레시솔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마디 해볼게요. 솔 솔파 솔파 솔 시레 솔 파미레 미레 도레 시도 솔솔 이렇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손가락 할 때 무조건 다 손가락이에요. 뭐 어려운 리듬, 이거 무슨 어떻게 리듬을 해야 되지? 그런 거 없어요. 앞에 다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 중요해야 될 게 뭐냐? 텅깅 정확하게 어디다가 해야 될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손가락 교차 솔 시레 솔 할 때 솔 시레 솔
호흡 더 주시고 입에 힘 빼고 삑사리 나지 않게 정확하게 소리 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해볼게요. 솔, 솔파, 솔파, 솔레, 솔시레, 솔솔, 파, 파미파미, 레, 레도레도. 이렇게 됩니다. 빰, 따가디가 레, 레도레도시, 위레도시라, 레도, 도시도시도 하고 끝납니다. 두 줄 연속을 해볼게요. 끝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냐면요,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교체를 했을 때 도시 도시 도시도 뭐 파미 파미 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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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냥 우리가 손가락 틀리지 않고 연주를 해준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 내가 이거를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로 색소폰 향상하실, 실력 향상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A레벨을 지금 A18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18 공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A레벨이 제가 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운지를 가지고 굉장히 응용할 수 있는 악보, 최대한 요 정도는 돼야 우리가 도시라솔 파미레도, 도레미파솔라시도 2옥타브 그 멜로디 갖고 어떤 악보가 나한테 다가와도 두렵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요나 요런 것들을 만약에 하시게 될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가요라는 걸 굉장히 쉽게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음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요런 연습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해가지고 이거를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템포는 72템포로 되어 있는데요. 더 느리게 해주셔도 되고요. 나 정말 더 정말 잘해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해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해주시고요. A18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 악보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연락 주시면 교재 구매 가능하십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